자, 로마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목만 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대주제가 담긴 16절과 17절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절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서론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서론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다시 설명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로마서 서론을 잘 공부하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로마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별 어려움이 없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로마서의 서론은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제가 거의 반년 이상을 로마서 서론만 갖고 물고 늘어진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공부할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서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사도는 자신을 빚진 자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 그 빚진 자라는 단어는 만일 빚을 갚지 않으면 강제로 자신의 소유를 차압당하게 되는,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강압, 강제의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미 선고가 내려진 확정된 기결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 갚으면 반드시 강제에 의해, 강압에 의해 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늘에 빚진 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필연적 의무를 지닌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빚진 자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올바로 인식한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이며, 그것을 성경은 증인의 삶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확인을 했죠. 증인, 마터, 순교자요. 물론 빚진 자의 그 자기 부인의 주체도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해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옛 자아를 털어가시는 거죠. 그 증인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 심판의 활을 당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쫓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선 무지개를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증인의 내용에는 바로 고루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바벨론 성 길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삶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6절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16절 앞에 그리고 17절 앞에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빠져있어요. 사도는 지금 자신이 빚진 자로밖에 살 수 없는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야. 왜냐하면 나는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러한 표현법은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고건법이라 그랬죠. 적극적인 역설을 부정의 형식을 빌려서 강조하는 표현 기법이 곡언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걸 누군가에게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곡언법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가진단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렇죠? 말년까지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가진단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에게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Good news, 좋은 소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랑이 안 되냐고요.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전제는 올바른 자아인식인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올바른 자아인식. 이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못난 사람처럼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런 자타가 공인하는 루저, 그 루저인 예수가 자신을 구원한 예수라라는 것을, 메시아라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죠. 그거는 유대인, 헬라인 모두, 그건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헬라인 이외의 모든 존재를 그 이방인이라고 했고, 유대 사람도 자기네 그 유대인 이외의 모든 존재를 헬라인 혹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군상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든 문명 세계의 그 일상 표준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그 지성과 도덕을 존중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지성을 존중했고 유대 사람들은 율법, 도덕을 존중했잖아요. 그게 이 모든 문명 세계의 일상 표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 군상들의 지성에는 비밀로 나타나셨고 아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비밀로 나타나셨고 율법에 근거한 인간들의 도덕의 측면에서도, 율법의 측면에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율법 파괴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미련한 거, 헬라인에게도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에게는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것이 되었다 그래요? 그건 그의 이해 능력이나 논리를 담을 그릇이 커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복음 자체의 능력, 복음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이거든요. 복음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올바른 자아인식에 관한 일이에요. 예전에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은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야 였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자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자아인식이 바뀐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해내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난 사망의 몸과 함께 묶여 있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줘야 된다. 나를 여기서 빼내줘야 된다. 이러한 자아인식이 생겨요. 이게 바로 성도 안에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맞아, 난 아니구나.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자를 살려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공격하여 이 세상에서 아주 죽여버린다니까요. 묵사발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전제 하에 그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주체도 우리가 아니에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죠? 믿음도 우리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그 믿음의 전제는 은혜고 그 은혜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도가 그걸 선물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성도에게서 필연적 행함을 끌어내는 능력,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제는 믿음이라는 건데, 이게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믿음이라는 건데 그 믿음은 은혜에서 격발이 되는 거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삶은 주체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반드시 완료 지점으로의 지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빚진 자로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털리는 거란 말입니다. 내놔, 안 내놔? 너 빚졌는데 왜 안 내놔?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게 오페일리테스인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라 그랬죠? 똑같은 단어예요. 증인, 순교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은 땅끝으로 가면서 매일 죽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순교할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서 모든 성도를 순교자라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육적 자아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주체의 전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 때에는 나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되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날 믿어야죠.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주체란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나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이제 타자로 상정이 될 때 그때 주체가 그 대상에게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아의 죽음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믿음을 선물 받은 성도는 그렇게 자아를 부인당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로 밀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털리며 사는 게 빚진 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내 자아의 확장으로 붙들고 있던 모든 종류의 그 내 소유, 뭐가 있어요? 돈, 일, 가족, 건강, 이웃, 이딴 거. 이런 것들을 강제에 의해서 털리게 되는 거예요. 망하고 병 걸리고 이런 류의 그런 털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점점. 그게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 털리고 난 그 자리에 진짜 풍요이신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 그래요. 내 것이 내 존재의 확장으로 쌓아놨던 내 것이 다 털리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꽉 차게 되면 하나님으로 내가 살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절대 의존 상태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니까요. 그게 성막 안의 법궤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그런 성도의 구원의 현실을 성경에서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17절인 거예요. 이 17절 한 절에 성경 모든 내용이 함축되고 축약이 되어 있어요. 17절 다시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 그 15절을 갖고 21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서론의 설교 21편이 전부 이 17절을 설교하기 위한 초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구절은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몇 주간의 로마서 강해나 사사기 강해도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초석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설명도 그렇게 많이 해드렸던 거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자고요. 설명할 게 많아서 이번 주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까지 할 건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듯 끝날 수도 있어요.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어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디카이오순에는 히브리어 자다크와 같은 말이에요. 그 단어를 영어 성경이 justice 혹은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우리말 개역 성경도 의라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 사실 그러한 개념은 헬라 철학의 영향하에 있던 서방의 성경 번역가들에 의해서 그 개념의 진위가 잘못 전해진 거예요. 이 니카이오순에는 그런 류의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 니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justice라는 뜻으로 잘 사용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덕, 아랫대라는 뜻으로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니카이오스네가 마치 인간의 선한 의지나 덕스러움 정도로 번역이 된 건데 성경은 헬라어를 쓰던 동방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지 헬라라는 서방에 의해 기록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동방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디카이오스네 의라는 개념은 팔레스타인은 아시아예요. 그건 아시죠? 그러한 인간의 덕스러움과 선한 의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관계의 용어란 말이에요.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이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아름다운 그 상태가 니카이오스네요. 단순히 justice, righteousness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쓰던 내용이라니까요. 아울러 관계 안에서 인간을 진짜로 옳거나 선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 이걸 니카이오스네라고 했어요. 그렇게 서방의 의의 개념은 rational에 가깝지만 동방의 의의 개념은 relational에 가까운 거예요. 미국 사회가 지나치게 룰에 집착하는 것에 비해서 그 속에 사는 한국인들이 relationship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작은 실수나 잘못에는 눈을 감아주고 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야, 법이 이런데 어떻게? 사람이 곧 죽어가는데 법 하는 재수없는 놈들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기까지 해요. 근데 그걸 상을 준다니까요. 이게 rational이에요. Righteousness, justice. 서양 사람들의 의의라니까요, 이것이. 성경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정화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의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가 우리의 성도의 조상이란 말이야.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를 알면, 밝혀내면 그 복음의 의가 들어갔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에 의가 들어가 있어서 그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밝혀내면 복음 안에 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지혜의 울타리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의인인 하나님에 의해 의가 어떤 이에게 주어지는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자손과 생육과 번성의 개념이 나오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전에 공부한 생육과 번성의 약속이 주어지죠. 네 자손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잖아요. 제가 로마서 18번째 설교에서 생육과 번성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생육과 번성은 단순히 애를 낳고 그것이 사람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손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생육과 번성은 그 자손이 상징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 한 사람 이야기 가리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자손에게서, 예수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에게 생육과 번성의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걔는 실패하고 마지막 아담이 그 생육과 번성을 성공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성공되어졌어요? 생육과 번성의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열매가 누구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되었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손의 생육과 번성의 전제는 뭐예요? 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진짜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근데 그 복의 근원인 예수로부터 복이 전해지는데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주는 건 어떤 의인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시키겠다는 건 나 너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나 너 죽여서 의인 만들어서 너로부터 내 백성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킬 거야. 이 이야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대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육과 번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낳은 아들의 심장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육족자의 죽음이라 그랬죠? 아들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과정에 계속 참견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내가 살을게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내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마누라 팔아먹은 거야. 그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희생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참견하고 나서다가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자기가 뭔가 도우려고 하는 거야. 그 언약 성취에. 그런데 모리아산에서는 얘가 죽으면 백세에 겨우 하나 낳는데 얘 죽으면 이제 언약 성취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걔를 죽인다는 건 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겠구나.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육족자의 죽음이고 이게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여내므로 말미암아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예수의 모형이 되어 의로운 자의 모형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되고 번성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를 선물로 받은 의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육족자의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지향성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성도들이 절대로 잘난 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그 동전의 앞과 뒤처럼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난 아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그거. 바로 그걸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를 전부 드리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그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행함이 아니라 착한 일이 진짜 착한 일이 나오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걸 행함이라 그런다니까요.
성화주의자들은 그걸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착한 일 많이 안 하는 성도는 가짜다. 이런 말이 어딨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왔다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놈들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한 자기 부인, 그게 생육과 번성의 필연적 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난 널 죽여서 너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그 하늘의 복을 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킬 것이다 라는 언약 성취의 확약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이 그 관계의 대상에게 하실 일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게 의라니까요. Justice가 의가 아니라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무를 성실하게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그 상태가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를 행하고 계신 거죠. 난 너 죽여서 역사 속에서 이 아담 안에 들어있는 너 죽여서 반드시 너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라는 약속을 하니까 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아브라함은 네 맞아요. 제가 거기에 뭘 보태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 최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의를 그냥 몽땅 받아들이는 거.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드는 거. 요걸 인간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안식이 뭐라고 했어요? 사바스가. 하나님과 피조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그 상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피조물은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사바스, 안식이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 그 인클루지오 구절을 갖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의 상태가 자다크, 디카이오순의 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의의 상태. 근데 이 세상에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니까 이게 불의란 말이에요. 이게 불의. 자, 그렇게 하나님의 행위에, 의의 행위에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 빈손 들고 나가서 그냥 덥석 붙드는 거, 이게 인간 측에서의 의의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요즘은 공해가 심해서 별이 몇 개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늘에 보면요 징그러울 만큼 별이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었어요. 저거 쏟아지면 큰일 나겠다 생각 들 정도로. 그때는 어땠겠어요? 이때는. 4천년 전인데. 아니 애 하나 없는 사람한테 저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맞아요. 그럴 거야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불가능한 걸 받아들인 거. 그걸 의라 그래요. 순종의 행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푸는 거예요.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습니까? 정당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믿었더니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겨난 생육하고 번성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너 죽여서 반드시 내가 내 백성으로 완성해내고 말 거야.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 측에서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그죠? 의로움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업적이나 공로를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순순히 거저 받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꼴을 보면 절대 그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하늘의 왕이 돼요? 지금 내 꼴을 내가 아는데.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자아인식이 그렇잖아요. 당장이라도 그냥 확 목매달고 싶지 않아요? 더러워서. 확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거 활복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다 끊어낼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또 나만 나쁜 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보면 그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는 걸 의라고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쌓아갖고 이제 의인이 돼야지 요걸 바벨탑 쌓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의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1절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자 의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좀 더 나은 의인, 좀 더 못난 의인 이런 거 없단 뜻이에요. 의인은 그냥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 뭘 지불해서가 아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정도다를 나타내기 위해. 그러니까 그걸 받는 걸 인간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면목 없이 어떻게 그걸 다 받아?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게 유다라니까요. 그걸 마귀라 그래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땐 유다가 남자답죠. 베드로는 나쁜 놈이고 금방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욕했으면서 그건 빨리 죽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욕 몇 마디 했다는 게 아니라 야 죽여 니들 얘기대로 저건 죽어 마땅한 놈이니까 죽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곤방 떠그다 먹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요걸 의라고 한다니까요. 나는 내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못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에서 그걸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요게 의라 말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디카이오순의 그 의의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고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 의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의를 보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이유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인데, 그 25절이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들이 뭔가를 보태겠다고 나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타내시려 하는 하나님의 의가 폄하된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건데 누군가 거기에다 자꾸 뭘 보태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의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언주의 같은 건, 보편구원론 이런 건 마귀의 신학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는 하나님이 완료하고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 측에서의 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거저 받아버리는 거, 즉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온전함을 증거하기 위해 피조물의 의는 완전히 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온전한 게 되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이게 디카이오스네요,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의가 되신 거지 니들이 뭘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나 의지가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의입니다. 그 진짜 의를 붙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의인 안중근. 의인 안창호. 이게 아니라 면목 없이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계신데 그러니까 살려주셔야죠. 어떡하겠어요 하고 빈손으로 십자가 꼭 붙드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명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어절을 어디서 인용한 거죠? 하박국에서 인용한 거죠. 하박국은 BC 604년경, 605년 뭐 그 어간의 선지자예요. 당신은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게 다 함의 후손 니므롯의 땅에서 발흥한 나라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남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계셨어요. 이 바벨론의 치하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위대한 어절이 나왔다는 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바벨론.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이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요. 하박국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야만인인 바벨론을 들어서 때리시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자 하나님이 누가 의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누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고 제사 지내면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산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살아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구절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행위에서 비롯된 의, 율법이나 제사에 의해 만들어진 그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의를 가진 자만 살게 된다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어야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선물해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엉뚱한 의 갖고 내 앞에서 의인 행세하지 말아라 뜻이에요. 그게 하박국이라니까요. 의는
너는 그렇게 의인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그 영걸, 용사들을 들어서 때리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니들이 바벨론이다 라는 뜻이에요. 율법 지키고 제사 지냈다고 해서 니들이 바벨론하고 뭔가 다른 존재라고 자꾸 나에게 우기고 있는데 니들이 바벨론이야. 영걸, 기볼, 니므롯이 되고 싶어하는 유명한 자, 용사 되고 싶어하는 니들이 바벨론이야. 폭로시키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걸됨, 용사됨이 폭격을 당하여 부수어지고 오직 믿음만을 붙들게 되는 그게 바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산 자들을 의인이라고 한다라는 걸 그 한 절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불렸던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통하여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구절, 1장 17절. 그리고는 오직 믿음,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수사로, 신부로 일을 할 때는요. 자신의 그 행위와 됨됨이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너무 실망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신경쇠약이 걸려서 신경쇠약은 정신병이에요. 루터가 이불 속에서 검은 개를 보고 수시로 옷장에서 어린 여자애의 그 눈물을 보고 했던 게 신경쇠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신앙의 문제로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그럼 매일같이 채찍으로 자기에게 체벌을 가했습니다. 나쁜 놈, 죽어! 제가 알프스 그에 있는 수도원에 한번 가서 15일간 있은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수사들, 신부들도 매일같이 그렇게 자기를 때려요. 나중에 무서워서 나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매일 자기들을 때려요. 그것도 살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처절하게 자기에게 벌을 줘요. 그렇게 의인 되기를 스스로 힘썼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힘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죄가 점점 더 밝게 보였어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오죽하면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오면 신부들이, 고참 신부들이 막았대요. 하도 세세한 것까지 너무 많이 해서 하루 종일 받아야 되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못하게 했대요. 루터는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강해하다가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구원은 그렇게 얻는 거 아니구나.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뉘우침에 의해 의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고해성사 집어치웠고 채찍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을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저에게 하는 말인데 그걸 진리에 의한 자유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이 준비하신 당신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거저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찬양만 하고 있어요. 노래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맞아.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과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의는 니들의 됨됨이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의가 주어졌을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지금 바울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해요. 이 죄인, 원수. 역적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역적을 어떻게 죽였죠? 능지처참했습니다. 능지처참은 그냥 목 잘라 죽이는 게 아니라 사지를 소로 묶어서 찢어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목까지. 다섯 토막으로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만 죽이면 다행이게요. 일가 친척, 외가 친가 5천에서 8천까지 다 죽였어요. 거기다가 부관참시. 조상들의 묘를 전부 파서 시체를 다 난도질했습니다. 이게 역적이에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옮겨준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현실을 아는 자가 어떻게 찬송을 안 하냐고요. 이걸 모르니까 엉뚱하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치 그게 기독교인 양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조금 나은 역적, 조금 못난 역적 이런 게 있어요? 역적은 다 능지처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역적 맞습니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라는 우상 섬기려고 했던 자 맞습니다라는 자인식이 바로 있어야 돼요. 그게 역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그거라니까요. 딴 거 아니에요.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인간들이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고 나를 사랑하는 게 죄라니. 그게 역적이에요. 근데 우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묵시 속에서 완료된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면목 없이 그 소망이라는 걸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인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기쁨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의인들은 역적들이 모여서 여전히 역적짓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물 위에 기름처럼 둥둥 뜨게 되는 거예요. 역적짓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건 역시 나죠, 그건요.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챙길 수 있다고 믿고 그걸 추구하고 사랑하는 게 역적짓이잖아요. 내가 되고 싶은 나가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역적짓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존재해야 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멸망받을 일이라고,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뽑혀나와 어떤 지향성을 갖는 이들은 세상과 자꾸 동떨어지게 돼요. 둥둥 뜨게 된다고요. 물 위의 기름처럼. 그러한 모델로 나타난 게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도 의인이었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은 의인이죠. 노아가 뭐가 잘나서 의인된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의인된 거라 그랬죠?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자, 이제 믿음에서 비롯된 의에 의해 살아난 자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놈이 그래 홍수 뒤에
술 먹고 뻘거벗고 자요? 이 완전은 다른 의미의 완전입니다. 묵시 속에서의 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완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동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그의 옛자를 죽여가는 동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고 해결해주는 동행이 아닙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 의인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한 이가 그 앞에 한 명이 또 나오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누구? 에녹이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지금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여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가 죽음과 상관없는, 사망과 상관없는 자가 되더라. 단순히 이 세상에서 육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그거 아플까봐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된 자라는 의미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뭔가를 행하시는 그 자들을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히브리서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의인의 삶이 어떤 건지.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자,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유일한 열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럼 또 속으로, 그래,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야. 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인이 되는지 바로 그 밑에 절이 나온단 말입니다.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놓는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의 이 못난 면, 연약한 면을 다 폭로하시고 결국에는 모리아산에서 자기 심장에 칼을 꽂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래놓고 바로 밑에 절에 노아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를 믿음이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노아가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인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맞죠? 그런데 그 노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산 위에 배 만드느라고 바보 취급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인들의 그 고난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이잖아요. 3장, 4장. 의인들의 고난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예로 노아를 드는 거예요. 노아. 베드로전서 3장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자 의를 위하여 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뜻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진짜 의인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건데 13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부터 거슬리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해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말과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문맥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선을 행하면 해를 받지 않는다. 고난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 이런 말이 거기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왜? 성도기 때문에. 그런데 착한 일 많이 하면 해 안 받는다? 이런 말이 어떻게 여기에 나오냐고요. 그 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선은 단순히 착한 일,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완료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첫 창조 때 매 날마다 후렴구처럼 붙어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바울이 인용에다 쓴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의 단어란 말이에요. 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토브,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언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서의 착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구원, 새 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완료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메커니즘이자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국한시켜버리세요. 자기가 희생을 해서 원수를 살려내는 게 선이거든요. 새롭게 창조해내는 게 선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 모든 존재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게. 근데 그건 원래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이라는 건,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피조물들에게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는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선한 하나님인데 너 진짜 내가 선한 하나님인 줄 알고 나한테 선하다 그러는 거야? 묻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 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는 그 선한 일이 성도에게서도 일어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지 성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선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면 그 삶이 이제 성도의 옛자가 죽어가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사는 예수가 드러나는 모양으로 지향성을 갖게 되는데 그 자들은 마귀가 절대 참수할 수 없다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할 거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 번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속에 일단 인추어져 뚫고 들어가 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무엇도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것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그 실제화, 즉 자기 부인의 현실과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함이에요. 예수에게서 일어난 일이 역사 속 성도에게서 그대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의 그 행하다라는 그 단어가 모방자, 추종자, 미메테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거기에 명사가 쓰였어요. 미메테스. 그 단어가 뭐 어디서 쓰였냐면 고린도서에서 쓰였는데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더라. 본받는 자, 이게 미메테스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가 가신 그 삶의 궤적을 그대로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배신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모리아산 위에서 죽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무슨 산? 시내산. 시내산 위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어요? 골고다. 거기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메테스가 쓰인 거예요. 선을 행하다. 예수님이 행하신 선의 모방자. 그는 절대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선을 행하면 해가 없다란 뜻이에요. 그들만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안 받는다란 그런 뜻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삶의 궤적을 쫓아와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의인이고 그 의인만 살아나요. 그 의인만. 그래서 바로 밑에 14절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1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보세요. 선을 행함. 똑같이 나와요. 미메테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아요.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도에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현실, 피조물의 육적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폭격을 당해서 이 역사 속에서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성도의 십자가의 삶을 이해하거나 수긍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거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아먹겠니? 그래서 그 복음을 노아가, 의인인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그걸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도 안 듣고 딱 8명 방주 속으로 들어오더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요. 노아가 이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오면, 예수 안으로 안 들어오면 다 죽어. 그러니까 니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로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뭐 가져오지도 마. 음식 내가 다 준비했어. 하나님이 그러잖아. 노아야 네가 다 준비해. 그러잖아요. 예수가 다 준비한 거야.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니까요. 딱 8명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그들에게 의를 전파했죠? 성령에 의해.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전파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뭘 지어놨다고요? 의를 전파했다고요. 왜? 의인이니까.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다? 세상에게 맞아 죽었다니까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왜?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이 역사의 그 실체와 이 지옥 같은 좀비들의 무덤인 이 역사의 실체와 그 역사 속에서의 그 고난의 그 현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이렇게 된단다라는 것이 감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돼? 왜 여기서 피해야 돼? 이러고 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노 안에는 왜 들어왔어요? 세상에 눈만 뜨면 바보 병신 취급을 하니까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글로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의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들만 들어간 거예요. 방주 속으로.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들이 심지어 홍수에 쓸려 내려가면서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지금 왜 죽고 있는 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쓰나미 현장에서 발견된 시체들이 가방하고 패밀을 끝까지 손에 꼭 붙들고 있더래요. 뭐예요?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이 가방에.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을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물에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물로 구원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데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성경을 진짜 잘 읽는 사람들은 이런 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집에 가서 반드시 치세요. 20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디휘다토스라는 이 단어는 by water. From water 아니라니까요. By water. 그 물은 죄를 진멸하고 잘라버리는 용도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건져지는 걸 구원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물로 두들겨 패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by water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이 실체가 그들에게 이렇게 감지가 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야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그걸 하나님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심판에 현실로 인식을 하게 되고 야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그 물에 의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역사 속 현실인 거예요. 물이 그 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면 죄와 어둠을 발라내는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계속 저주의 물을 받았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바보 취급 당하면서 그것도 120년, 10년, 20년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50년, 60년, 100년이 됐는데도 비가 안 와. 그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다가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방주에서 쓸 양식도 또 저축해야 돼. 죽도록 일하고 와서 또 죽도록 배지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또 죽도록 욕을 해. 이게 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물을 맞았더니 진짜 저주의 물이 내려오니까 방주가 그를 덮더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현실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홍수가 지금 뭔가를 멸하는 것으로 등장하죠. 여기서 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cut off예요. cut off. 쪼개다. 자르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재물이 쪼개지다. 하여튼 그 단어예요. cut off. 근데 이 단어가 cut off. 뭘 자르다. 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게 할례란 말입니다. 자르다, 쪼개다. 이게 다 할례, 언약.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물을 예수, 방주가 막고 십자가에서 cut off, 쪼개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이 십자가에서 현실화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놓고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간 자가 쪼개지는 거야 라고 언약을 해놓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그건 내가 쪼개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레인보우란 말입니다. 활, 저주의 활 내가 맞을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물이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의해 구원받은 노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의해 구원받은 노아. 베드로가 그 물을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그게 세례래요. 세례는 뭐죠? 할례가 뭐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할례. 할례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세례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쪼개져 죽었고 물에 빠져 죽었고 그래서 물을 머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가슴에다 안 뿌리고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뜻이에요. 난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공포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옛자의 죽음. 그런데 그 물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그 번역도 잘못된 거예요. 그 구절은 선한 마음이 하나님만을 간구하게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 에페로테마라는 단어가 무엇을 향하여 찾아가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간구하다, 호소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물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찾아서 그분께 간구하게 만드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 만들기의 도구인 거죠.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은 뭘까요? 선한 마음.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잖아요. 새 언약에서 새 마음 주겠다. 그 에스겔서 36장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36장 25절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할 자로 만들겠다라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죠. 제가 전에 18번째 설교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 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만들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뿌려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서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서에서의 에페로테마예요. 여기도 물이 나오고 선한 양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물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성령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 옛 마음, 옛 자아를 부수어 갈아엎으시고 새 마음으로 만들어서 야, 이 세상에서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 새 마음이 되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에스겔서 36장의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이야기를 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이? 고난!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고난의 이야기에 이 물이 나오는 거고 이 물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물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그 심판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너희에게 줄 그 물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 물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가르치면서 야 진짜 네가 붙들어야 될 의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의야 하고 우리의 자아를 부정시키고 부인시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다 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한 가지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의해서 오히려 역사 속에서 심판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소생하게 되는 걸 리바이벌, 부흥이라 그래요. 하박국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하나 나오거든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수가 많아지게 하고 세력이 커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들 부흥해야 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나 죽여주세요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의 그 진원지인 이 하박국은 바벨론과 유다의 공동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시면서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유다를 치기 위해 세운 바벨론도 다 사용하신 이후에는 용도 폐기할 거라고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하시죠. 저놈들도 다 죽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요. 근데 그곳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은 이런 놈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벨론 안에 유다 들어있고 유다 안에 바벨론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안에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믿음에 의한 의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는 그 청원 바로 밑에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신다라는 그 어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 임재했던 산이란 말이에요. 거기는요. 다 죽였다. 다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한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게 구원임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 하야에 그 PL 동사예요. 강의형 동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 나온 히브리어에 있는 그 말은 거의 죽었던 걸 은혜로 소생시키다, 살려내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 죽음, 그 없음인 자들에게 그 없음과 죽음의 실체를 체육케 하여서 있음으로 살려내는 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하실 거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죽여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빨리 오세요. 수년 내에 날 부흥케 하세요. 날 살려내세요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바벨론으로 날 쳐서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예수 믿으면 소원이 다 들어지고 병도 안 걸리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요? 그런 기독교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한 부흥, 생육과 번성은 어떤 한 대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연합된 그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십자가의 원리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인 노아가, 의를 전파한 노아가 혼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혼자 의로워서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복을 전한 자가 됐죠.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누가? 노아의 가족이 아니라 너가. 이게 의라니까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거, 그거 그냥 거저 받는 걸 의라 그래요.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할까요? 이게 의란 말입니다. 이게 니카요 순회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서 그러한 십자가의 현실, 의의 현실, 복의 근원됨의 현실이 실제화되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가 죽어 다른 이들에게 의의가 전파되는 그러한 그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요. 오,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나 때문에 의의를 선물 받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그 삶이 죽음의 삶이랍니다.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예수를 판 그 돈으로 나그네들의 무덤이 무덤을 사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의 무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에서 묻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옛자아와 역사의 역창조 과정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체휼을 하면서 새창조의 필연성에 대해서 뼛속 깊이 새기고 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신의 육적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거든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어제 한참 설교 원고를 써내려가던 중에 제자로부터 메일이 한 통 왔어요. 그 가구음악의 창시자라고 하는 에릭 사티라는 사람 아세요? 클래식 음악 작곡가인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 팝 쪽에서 더욱더 각광을 받아요. 참 신기하다 싶으리 많지 아주 적절한 예화거리가 당도한 거죠.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의 백뮤직으로 잘 쓰이는 그 사티의 음악은요. 그야말로 가구 같은 음악이에요. 사람들이 방 안에 가구나 벽지를 특별히 신경을 써서 눈여겨보지는 않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눈여겨보지는 않지만 보긴 보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경청해서 듣지는 않더라도 귀에 들리는 그런 음악을 가구 음악이라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내가 이 음악으로 당신을 목 졸라서 이 음악 들어라고 끌고 가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일 하세요. 나는 당신의 보조제로 가구로 존재할게요. 이게 에릭 사티의 가구 음악이에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그렇게 가구로 만든다는 건 이건 예술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근데 에릭 사티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음악을 틀어놓으면요, 음악이 켜있는지 안 켜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켜놓는 음악이 그거예요. 그거는 음악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는, 흐르는지를 몰라요. 형식도 없고 계속 뭔가 음악이 나오는데 그런데 차분해져요, 사람의 마음. 사티라는 사람 자체가 드뷔시의 친구예요. 드뷔시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만큼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에릭 사티는 그냥 가구처럼 살았어요. 문인들의 그 술집, 선술집에서 평생 샹송이나 팝 같은 거 연주하다가
가난하게 죽었어요. 근데 80년대인가요? 90년대인가요? 그때 갑자기 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그때는 모차르트나 뭐 바하나 베토벤 좋아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에릭 사티 좋아한다 그래야 그래도 음악 좀 아는구나 이렇게. 뭐 이도 저도 다 모르는 여러분에게는 뭐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그 짐노패디는요, 제가 그 옛날에 그 김성수의 코팝스라는 방송을 기독교 방송에서 진행할 때 늘 멘트할 때마다 깔아놨던 그런 음악이에요. 그리고 그 제 노래 중에 그 너를 위한 사라방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방에도 있어요. 그걸 제가 드뷔시의 노래에서 사라방드 부분을 딱 따서 노래를 만든 거거든요. 그게 사티가 드뷔시에게 영향을 준 부분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든 음악이든 그냥 전부 나그네예요. 가구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살아나요.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나그네로 밀어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는지 아각거리지 마시고 그냥 그 역할 잘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여주는 건 성도들아 이게 니들의 삶이란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가는데 넌 뭐야? 왜 댕댕거려?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아니요, 그렇게 그냥 사는 게 맞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차압당하고 벽지처럼 가구처럼 타자를 위해서 은은하게 존재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의해 의로운 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면목 없는 의를 선물받은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인공인 삶을 삽니까?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말고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